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스러기 은혜라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스러기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참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소위 거지라고 말하는가요? 밥동량을 다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었습니다. 세 명, 네 명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닐 때는 참 어린 나이에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랬죠. 그들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줄이 달린 깡통이었습니다. 오늘 사진에서 이렇게 보듯이 숟갈까지 딱 꽂아있는 저 역사적인 보관되어 있는 그 당시에 구걸하는 분들의 밥통이었습니다. 저걸 들고 숟가락으로 깡통을 때리면서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밥 달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어느 집 앞에 서게 되면 이분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은 밥 좀 주세요. 김치 좀 주세요. 먹다 남은 밥 주세요. 식은 밥 주세요. 이러면서 외치고 다녔습니다. 근데 저만 봤나요? 왜 이렇게 다 표정들이 반응이 없죠, 진짜? 다 보셨죠, 여러분들? 참 6.25 전쟁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겨우 20년 이내 십수년밖에 되지 않은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밥을 굶었습니까? 벌써 72년 된 6.25이지만 참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을 들어보면 다 같이 형편이 어렵지만 또 불쌍히 여겨서 식은 밥, 딱딱한 밥, 이제 약간 신내나서 못 먹을 만한 밥들이 있으면 그걸 또 내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따뜻한 밥을 본인들이 드시는 것도 뭐 한 공기 내드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참 못 먹을 정도로 다 굳어버린 이런 밥들을 주곤 했습니다. 김치도 좀 신김치 같은 거 좀 먹을 수 없는 것도 이렇게 주시면 이분들이 이 깡통에다 밥도 넣고 이 집에서는 이 반찬 넣고 저 집에서는 뭐 저 반찬 넣고 뭐 여러 가지 반찬을 다 집어넣고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요. 이렇게 막 흔들고 비비고 하면은 이제 요즘 비빔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쭉 어디 양지바른 곳에 앉으셔가지고 이걸 막 드시는 모습을 제 어린 나이도 좀 그걸 보곤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스러기가 뭔가, 바로 그런 게 부스러기였던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은 이건 뭐 인사치레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낭만적인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먹다 남고 버릴 만한 식은 밥이라도 주십시오 하는 이런 정말 가련한 여인의 그런 호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족속의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심각한 병에 걸렸죠.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사람도로 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저런 다 치료도 해봤을 것입니다. 또 본인이 섬기는 어떤 우상신을 향해서 또 절을 했을 겁니다. 가나안 족속의 후예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대표적인 뭐 바알과 아세라 뭐 기타 우상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뛰어가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심히 큰 병에 걸렸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침묵하시고요. 또 제자들이 쫓아가라고 이제 나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 좀 도와달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이 침묵을 넘어서서 정말 모욕적인 말을 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을 위해서 그들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너 같은 개 같은 존재,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하는 이런 정말 모멸감이 가득한 이런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너는 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한 그 떡을 너에게 줄 수 없어. 거절하십니다. 아주 모욕까지 하시면서 그때 이 여인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는 이방인이요, 죄인이요, 정말 개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먹다가 흘린, 정말 당신들이 먹다가 남아 흘린 그 부스러기 식은밥, 신김치라도 저에게 주신다면 우리의 아이가 낫겠습니다 하고 외쳤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있는데요,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지위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응답의 열쇠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부르짖을 때 안 듣고, 좀 살려달라고 외칠 때도 그 가련한 부르짖음에 외면하신 것 같았는데, 모욕까지 주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 한마디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이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가련한 가난한 여인처럼 주님 앞에 와서 많은 눈물을 쏟고 부르짖었지만은 오늘도 응답받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도 이 여인처럼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해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방인인 너에게, 개같은 존재인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 첫 번째 마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나 축복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셨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아주 좋은 아버지 밑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주 불효자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을 유산을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먼저 달라고 떼를 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고 유산을 주십시오 해서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아주 처량한 신세로 떨어지죠. 그때 이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아버지 집에는 나보다 풍요로운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거기서 굶어죽는 일이 없구나 하면서 돌아갔지만은 사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돌아갔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도 왜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되기를 원했을까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죄의 자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는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림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 종들 가운데 하나로 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요, 식탁의 변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식탁의 변화, 당시의 어떤 시대상을 보면 누구와 함께 식사를 나누느냐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 가운데 오른편 왼편에 설 정도로 유명한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술을 관리하고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고요, 또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영광이고 그 가족 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참 은혜를 입죠. 그 왕의 후손들을 다 진멸을 시켰지만은 그 무비보셋을 귀히 여겨서 자기 식탁에 부릅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손자지만 또 한편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 므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와 함께 먹자. 다시 말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친구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왕자로 복귀시켜주는 것이죠. 재산과 권력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아버지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이 둘째 아들은 이것이 영광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났을 때 식탁은커녕 돼지가 먹다 남은 부스러기조차 먹을 수 없는, 돼지가 흘린 부스러기도 먹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되었을 때 철저하게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 고통 속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식탁에서 다시 먹을 생각을 해서 온 건 아닙니다. 아버지 종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슬픈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를 다시,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왕자야 하면서 식탁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여 맞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한평생 우상 섬겼습니다, 한평생 우상 섬기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평생 죄짓고 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주여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의 떡을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 같은 내로 주십시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1년, 지난 생애를 뒤돌아볼 때마다 죄 생각나는 건 죄뿐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구역장님, 또 우리 기관장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바라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쁨을 받으실까, 어떻게 저렇게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비교해 볼 때마다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도 없어 너무너무 서글픈 이런 마음을 갖고 혹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죄의식과 강박관념과 오늘 예배당에 나올까 말까 막 걱정하고 나오신, 고개도 들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여인처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맞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거, 저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권사님이 받은 그 상급까지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좀 제가 사모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스러기가 아닌 왕의 식탁으로 초청하시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철저한 죄의 자각이라는 거예요. 자각, 죄의 자각. 그럼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나를 예배당에 부르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예배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실까. 영국 웨일즈의 큰 부흥도 이 회개로부터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어떤 작은 시골 교회의 한 부인이 어느 날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 딱 멈춰진 부분이 있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런 주기도문을 딱 암송하다가 본인이 용서하지 못한 한 형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씨름하다가 결국 모든 사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가 됐을 때 그 형제를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 소식이 많은 성도들에게 또 전해져서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는 저 형제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심각한 세상에서 정말 범죄를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놀라운 웰지의 부흥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에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고 자격 없는 죄인인지 깨닫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스러기라도 구할 수 있는, 은혜라도 구할 수 있는 죄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무한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우리에게는 과분하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스운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학교 갔다가 오면서 빵을 하나 사가지고 먹는다고, 요즘에 유명한 뭐 막 그림이 붙어있는 빵도 있고 막 빵 많잖아요. 그 빵을 먹고 있다가 이제 먹다가 부스러기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왕건이 하나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예, 뚝 이만한 게 떨어져, 아이고 아까워라, 떨어지죠. 그러면 그 밑에 개미들이 있었는데 개미 한 가족이 이만한 왕건이 하나 딱 떨어지는 거 보면서 1년치 양식이 떨어졌다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년치 양식을 한 번에 주시는군요. 하늘에서 양식이 쏟아지는 기적인 거죠. 어린아이에게는 부스러기 한 조각이었지만 개미에게는 1년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가진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째째하게 가서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저에게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만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아는 자만이 부스러기 은혜도 족한 줄 알고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지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구하는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죠. 불쌍히, 주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겨. 여러분, 구걸하거나 뭔가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야 있으면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불쌍한 표정을 지어야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아무한테나 가서 그러진 않잖아요.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한 마음과 애처로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다가 잠시 후에 내려오시니까 소동이 벌어지죠.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별 볼 일 있겠냐, 예수님도 별 볼 일 있겠냐 하는 거죠. 어떤 분이 뭐 집안에 큰 우환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어느 종교를 가서 뭐 한 1년 동안 빌었대요. 근데 응답이 없었어. 그래서 또 다른 종교에 가서 또 1년 정도 했는데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대요. 와봤대. 예. 등록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한 1년쯤 다니다가 여기 별 볼 일 없으면 또 딴 데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어떻게 무언가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 당신도 뭐 별 볼 일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해주고 말려면 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 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면 지금 때가 아닌가벼 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기도가 그러냐, 무슨 기도가 그게 기도라고 하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 그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것은, 내가 어떤 부스러기 은혜라는 구하는 그 믿음까지 도달하면 내게 뭐 또 능력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뭘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온양에 가서 세미나를 같이 이렇게 우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세미나했던 장소가 온양제일교회라는 곳인데요, 그 지역에서 아주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전통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 김의종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이제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갖다가 뜻밖의 너무 간증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비슷한 연배긴도 하신데, 이분의 아버님은 이제 6.25 참전 용사셨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형님을 이제 아들을 낳으시고 이제 군에 들어가시고 참전하셨어요. 전쟁이 좀 길어지는 통에 어머니는 아버지가 전사하신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또 어떤 남자를 만나서 또 새롭게 살림을 꾸리고 살아가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전쟁이 끝나고 살아서 돌아오신 거예요. 왔더니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요, 내 아들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6.25 전쟁의 비극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아버지도 또 새로운 살림을 차리시고 낳은 아들이 김의중 목사님인 거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난 이복 동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아버지가 참 건실하신 분이셨어요. 교육자였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주 재반을 건실하게 잘 교육시켜 뿌리는데, 이쪽 새 시집간 그 집안의 가정은 아주 형편없는 가정입니다.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술로 중독이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복동생 형이 이 집을 너무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운 거예요. 술만 먹으면 와서 행패를 부리고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우리를 버렸냐고. 그리고 올 때마다 도끼 같은 걸 들고 집안을 다 때려부시고, 그러다가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외삼촌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결국에는 감옥까지 갇히는, 구치소까지 들어갔다고. 그래서 더 원수가 된 비참한 사람. 근데 이 형님이, 이복동 형님이 얼마나 이 어린 꼬마 시절을 이 김의중 목사님을 구타를 심하게 했는지, 발걸음 소리만 들려도 자기는 도망가고 아주 막 병이 걸릴 정도로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온몸이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나고 그래도 멈추지 않고 때렸대요. 너무너무 이 트라우마가 심해서,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했는지, 그때부터 이 어린 나이에 사춘기 때 머리털이 다 빠져버려갖고 완전 탈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탈모가 얼마나 심했는지 군대도 면제받고요, 직장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군대에서 너무 필요 없다, 너무 큰 병이다, 사춘기 시절에 모자를 쓰고 다니, 아주 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완전 대머리가 된 거예요. 이 김희중 목사님 어린 시절에 소원은 내가 좀 크면 형님을 죽이는 것, 형님을 죽이는 이 안에 있는 미움과 쓴뿌리, 증오심이 가득 차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도 받아주지 않고 군대도 갈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산속에서 집거를 하게 돼. 그것이 기도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인생을 비관하고 슬퍼하고 엄마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형님도 믿고 나 같은 걸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그곳에서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본인에게 의중하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이사야 43장 1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시고 싶은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인간 쓰레기 같고 부스러기 같고 나가 죽어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나 인생, 어린 사춘기 시절부터 머리 다 빠지고 직장도 못 가고 군대도 못 가는 쓸모없는 인생,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존감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산을 내려와서 가정에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어머니를 용서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용서하고 엄마에게 고마움을 표할 때 이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 시간들을, 오랜 시간들을 어머니가 자기를 키웠지만 이제 은혜 받고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한 번은 이제 밖으로 좀 외출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살림에 닭을 어떻게 한 마리 얻었는지 닭다리 하나를 삶은 걸 막 들고 나오면서 길거리 걸어가는 아들에게 똘똘 닭다리 싸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서 하면서 닭다리 주고 뒤에서 쳐다보면서 흐느끼니시는데 그 닭다리 들고 어머니 뒤 돌아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형님을 찾아갑니다. 10년 만에 저 경주에 살고 있는 멀리 있는 형님을 찾아가서 형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한 형제가 됩시다 하면서 그 형님을 강제로 끌고 기도원까지 끌고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했더니 이분이 완전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던 거 다 청산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교회 관리집사로 들어가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봉사하다가 주님 만났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이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장성한 나이가 됐는데 당연히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였는데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네요.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을 주로 다녔대요.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당신은 절대로 머리털 나지 않는다 그랬대요. 희망을 버리라고. 그런데 머리털이 풍성하게 자라서요, 제가 만났을 때는요 어느 목사님보다 머리털이 더 많아요. 너무나 놀라죠. 언제 한번 제가 초청해서 보여드릴게, 실물을. 머리털이 꽉 차 있어요. 기가 막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역사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은혜, 큰 것 노리지 마시고 부스러기 같은 거 하나 조각만 떨어져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 비결이 뭐냐? 뭐 결론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보통의 경우는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뭐 길거리 가시다가 10명이 부르짖어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 가나안 땅을, 왜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가셨을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는. 거기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어떤 유대인도
그 동네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거기 지나가려고 한다면 뺑 돌아서 갔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이제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거기를 가셨어요. 일부러. 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나안 여인이구나. 나 너 만나려고 왔어. 이러셔야 되는데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무응답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나를 멸시하는구나,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기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는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기도시킨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응답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기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가 막혀요. 기도할 시간을 못 구해요. 기도자리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절하신 것처럼 들렸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예수님 쫓아보내세요. 아이고, 참 진짜 누가 더 밉죠? 예. 신앙생활 하다가 아유, 교회도 좋고 그냥 분위기도 좋고 뭐 다 교회 마음에 드는데 아, 그 김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진짜 내가 이 교회를 떠난다. 아유, 그 아무개 그분 때문에 내가 상처 입고 떠난다. 다 좋은데 아유,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입었어. 내가 그 목사님한테 너무 상처를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당연하듯이 얘기하고 모든 책임을 그 교회와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책망받아야 되고 이 여인에게 시끄럽다고 말했던 제자들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아, 더 심각하게 예수님이 말하죠. 야, 너는 개야. 개 같은 것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없어. 꺼져. 아이고, 교회가 여기뿐이냐? 더럽다, 치사다. 침 뱉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신 거예요. 그걸 딱 보셨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이 메가톤이라는 원어를 썼어. 메가톤. 여러분, 메가톤급 믿음을 가졌구나. 네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 시로 아이가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응답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을 딴 데서 찾고 사람들에게서 찾고 팔자에서 찾고 환경에서 찾고 그렇지만 오늘 여인의 이런 응답받는 비결을 보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멸시와 모멸감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선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포기하지 않고 구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그 응답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부스러기 은혜라도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기도할 때에 동일한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